안녕하세요. 국립가천과학관 과학원리체험 애톰 전현 국립가천과학관 정광훈. 저는 남문주학교 강의원이라고 합니다. 강의원 학생.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저희 과학원리체험 콘텐츠 시즌 3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중학생이신데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수학이랑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과학 중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특히 언어 과목에. 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랑 똑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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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파이 던지기. 파이 던지기? 파이가 뭔지 아세요? 파이 원줄 할 때. 역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맞네요. 파이 하면 전 당연히 그 피자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원줄이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줄에 대해서 하는데 원줄을 던진다고 했거든요. 원줄을 네. 어떻게 던지죠? 네, 원줄을 동전을 던져가지고 원줄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가능한 건가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요거 이제 지름이 1이라고 칩시다. 네. 지름이 1인 동전이 있어요. 플라스틱 동전. 동전 10개를 여기에 던져가지고 이 원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네. 이 선의 간격은 이 동전의 지름의 2배 간격으로 네.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 선에 걸리는 개수를 우리가 쓸 거예요. 네. 10개를 던져서 걸리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파이 값을 계산해요. 걸리는 게 그래도 너무 적진 않아야겠죠? 아, 네. 이렇게 파이 값을 계산, 파이 값이 3.14. 예, 14로 나오니까 한 3개 정도 걸리면 되겠죠. 네. 맞아요. 3개가 걸린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걸리는지 이제 해봐야 되겠죠? 네. 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네, 그러면 희원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플라스틱 동전 10개 놨어요. 네. 이것을 이 동그란 원 안에 순서대로 10개를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가운데 놓고 네, 그냥 놓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까 제가 던져서 그 선이 만나는 걸 세자고 했잖아요. 네. 아까 한 3개 정도 나와야 될 거라고 네. 얘기했죠. 몇 개인 척 볼까요? 몇 개가 맞았죠? 이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만났네. 네. 그쵸? 세 개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왜 세 개가 다섯 개나 맞을까요? 그쵸. 이게 한 번만에 계속 세 개가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3.14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네. 여기 10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던지면 기존에 있는 게 밀려서 선이 안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렸던 게 다시 물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두고 한번 던져봅시다. 네.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여덟 개. 아까 네. 10개 던지면 다섯 개 되었는데, 네. 좀 줄었네요. 네. 이상하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잠시 봅시다. 위에 게 하나, 두 개가 걸렸고요. 세,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하나, 열두. 10개 더 해봅시다. 네.
하나, 둘,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안 걸렸고, 둘, 셋, 넷, 우리가 지금 처음에 10개 던지고 그 다음 또 10개, 또 10개, 10개 해서 40번을 던졌어요. 네. 40번을 던져서 그 동전이, 동전에 있는 지름, 그 선이 이 큰 원의 선에 몇 개가 걸쳤는지 셌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개 던졌을 때 우리가 몇 개가 걸쳤었죠? 처음에 5개가 걸쳤죠. 맞아, 5개.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거죠, 10개가 걸쳤을 때. 네. 그럼 20개 던졌을 때는 총 몇 개가 걸렸었죠? 20개 던졌을 때는 4개가 더 추가돼서 9개였죠. 네. 그러면 20개 던졌을 때 9개. 그러면 10번 던졌을 때 한 4.5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10개 더 던졌어요. 30번 던졌을 때 몇 개였죠? 12개요. 12개였죠. 그러면 또 4가 되는 거고. 네. 그죠? 10개 던졌을 때 4개 걸리는 거고. 또 10개를 더 추가해서 40번을 던졌으니까 전체가 몇 개가 걸렸었죠? 전체 15개. 15개. 그러면 10개를 던졌을 때는 3.75개. 네. 맞죠? 네. 이상하게 계속 줄어드네요. 그죠? 네. 5개, 4.5개, 4개, 3.75. 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걸 계속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수렴, 이걸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데 어떤 네. 값의 수렴을 하겠죠. 네. 근데 정말 이걸 무한히 많이 하면은 이제 3.141592 이게 파이 값에 가까워집니다.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5개 걸렸잖아. 3.14가 안 오잖아. 안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계속 많이 시도를 하면 3.141592 해서 쭉 무한소수가 나오게 되겠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 이렇게 되는 이유. 일단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네.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걸 여기서 말로는 네. 설명하기는 힘들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 두 개를 그어놓고 그 선 두 개 사이의 간격 네. 간격은 던지는 동전의 지름의 두 배가 네. 되게 그어놓고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없는 높이에서 네. 동전을 던져서 그 동전이 우연히 거기에 이제 걸치는 걸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은 원의 넓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네. 파이 값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네. 일단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파이 값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놀면서 또 파이 값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남문중학교 강희원 학생이랑 같이 파이 던지기 콘텐츠 같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